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 한미 훈련을 이해한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던 북한 측에서 돌연 지금 주한 미군을 철수하라는 입장을 밝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김여정 북한 노동당의 부부장이 10일 시작된 한미 연합 훈련을 비판하면서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선대에는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인정했던 주한 미군을 지금 김정은 김여정 체제에서 이례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전에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도 이해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주한 미군 철수까지 노리는 북한의 속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접근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담화에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서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해야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고 한반도가 평화로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정식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동안 이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을 공식적으로 용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협상이나 대화 중에는 이를 이해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왔어서 자, 지난 1992년 1월에 미국에서 열린 최초의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당시에 김용순 노동당 국제비서는 아놀드 켄트, 당시 미 국무부 차원에게 미북 수교를 해주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안은 사실상 거절을 당했는데 자,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 최고 존엄의 입장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었던 2000년 6월 15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면담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이 김정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김용순 켄트 회담에서 북측이 이 북미 수교를 조건으로 주한미군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측에 주한미군을 인정한다. 그런 이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수교한다는 조건에서도 주한미군을 주둔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갑자기 와서 지금 이 김여정 그리고 이 김정은 체제에서 주한미군 물러가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권 지금 임기 말이 다가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자,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인정 그동안 했다는 것인데 이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회고록 등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남북정상회담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박지원 국정원장도 2019년 자신의 SNS와 앞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김정일이 주한미군은 계속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자, 김정일이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군사적 조치를 막는 억지력의 일환이었지만 냉전이 끝나자 오히려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군사적 안정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박지원 국정원장도 과거에 김정일은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대북 협상에 오래 관여해온 고위 외교 소식 등은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인사가 김정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신문 등 북한 대내 매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정일은 인민들은 아직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남북과 이 미북 협상 전개 과정에 따라서 북한이 충분히 주한미군 주둔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알리거나 공식화하지 않는 식으로 협상력을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자,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2000년 10월에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부 장관도 당시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했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봤다 이렇게 회고록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김정일도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뒤 북한은 지난 2010년 7월 정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5대 조건에 주한미군 철수 선포를 포함했습니다. 이후에 2018년 초부터 남북미 간의 대화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한동안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군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2인자인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다시 꺼낸 것입니다. 이번에 특히 선대에서 사실상 인정하고 김정은은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도 암묵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던 주한미군 문제를 다시 이 김여정 입을 통해서 직접 지적하면서 결국은 북한의 본심은 주한미군 철수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정은, 김여정 이 체제는 결국은 뭐 평화 협상, 뭐 핵무기 뭐 철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왜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는 아마 묵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뭔가 기초를 다져가고 평화 협상을 하면서 나중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때 어떻게 논의하자라고 뭔가 합의, 이면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드는 겁니다. 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018년 북미 간 대화가 돌아갈 때는 주한미군 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제는 협상 장벽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이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 조건으로 내세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했습니다. 자, 이 김여정의 담화로 주한미군은 한미연합훈련을 주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건 바로 북한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 필요가 주한미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면서 김정은의 핵무장 정당화 논리가 보도 확인하게 드러나는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이유가 바로 주한미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 때문이다 하는 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정부가 앞서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고 밝히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근거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3월 당시 방북특사단 대표였던 정호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자신이 연합훈련 때문에 남북관계가 단절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잘 알고 있다. 또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명백히 했다면서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쪽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라고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김정은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본색을 드러내면서 당시 정부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느라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 남한 정부가 북한의 본색을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파악 다 하고 난 뒤에 그걸 나중에 같이 한 목소리를 내자 이렇게 묻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문재인의 이 노동특보가 간첩으로 활동을 했고 우리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미군에 대한 반대 여론 그리고 우리 이 내년 3월 9일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재집권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라 하는 그런 지령까지 내려진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과 이 문재인 정권이 함께 뭔가 이렇게 묵시적으로 몰래 이 입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남북 간에 쭉 그 대화 국면을 이어오다가 나중에 이 대화가 무르익으면 그때 주한미군 철수 이 카드를 북한에서 쓸 것을 갖고 있었고 이걸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국민을 향해서 김정은이 거짓말을 한 셈인데 김정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함께 거기에 동의를 한 것 아닌가. 자, 그렇다면 이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뜻이기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줘서 앞으로 이 북한과의 협상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북한이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자,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으면은 이제 북한에는 노골적으로 뭐 핵무기라든지 또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더 많이 할 것 아닌가.
자, 그동안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면서 뭐 남북 간의 정상회담 또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 뭐 평화가 왔다, 새 시대가 됐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일관된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고 한반도에 대한 적화 여력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김정은 이 체제,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안 되는 그런 집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